쉬지 않고 향 4, 50년의 회원들이 매월 올레를 가졌습니다. 사무실을 가지고 다니까 저희들이 수원 사업이었던 과연 LA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 내 같은 사람 혹시나 장기바닥 뚫으려고 뭐 맥도날 있었는데 그거 받아도 그 업체가 그 쉼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바둑 교실, 장기 교실, 아울러 서예 교실까지 오픈해서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장소에 한 30명 정도에 오시면은 사무실이 꽉 찹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한 60명 정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휴식 공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과 힘을 보태서 그 꿈이 LA 자연건강 노인복지회가 큰 사무실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소원과 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와서 점심 준비가 되어 있고 가실 때 청정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오시면은 건강 조심하시라고 그 홍초에서 홍초 그거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일부 행사 끝나면은 아마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그 대한노인회 미주청년 박종태 회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박종태 회장님 나오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대한노인의 미주 청년학회 회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LA 자연건강 노인 복지회를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 건설의 주역이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남가로 한인사회 후세대로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창립 5주년 제3회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LA중공사 이기철입니다. 많은 귀빈 여러분들께
양반 아닙니까? 양반은 부모들 걱정을 잘 하시니까. 잔치에 오셔가지고 일일이 악수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다들 인사하고 그대로 쫙 빠져나가셨는데, 아, 옛날 김지수 총영사님 저거 라스베가스 비행기를 같이 타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와가지고 LA 공항에서 내리고 나가니까 언제 나가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비서님들하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뭐 여기서 기다리세요. 같이 타고 왔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근데 오늘 저 이철 총영사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도 좋고 여러 어르신들하고 일일이 다니면서 악수를 해주셨어요. 기억해 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
정경영 사님 모시고 온 저분들 왜 식사 안 갖다 드립니까? 같이 식사 하자. 네. 안녕하세요. 조인도입니다. 정수기, 그 다음에 공기 정화기, 비대기 이런 걸 하시는 건
사지 말고 렌트를 하랍니다. 그러면 100불씩 뒷받침하는 거 다 자기들이 내겠대요. 그리고 첫 달 것도 자기들이 다 내겠대요. 그리고 올 사시는 분들은 이 40분짜리 반찬통 이거 무지개 무겁네요. 이거 한 박스를 드리고 이것도 선물로 드리고 물병을 하나씩 드리는데 제가 이걸 맨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먹습니다. 무지하게 단단해요. 그건 페트병 아닙니다. 근데 페트병은요 먹고 반쯤 있으면 버려야 돼요. 안에 대장이 바글바글하답니다. 이거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좀 물병도 하나씩 드리고 그러니까 행여나 일단 나가실 때 비대기나 공기정화기 또 공기청정기 또 이 정수기 그래서 또 난 올해는 바꿔야 되겠다 새로 사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저기 이쁜 여자들 중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 선물을 다 드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에이? 에이? 자 이번에는 우리 저 어디 갔어? 춤을 추는 팝팝 댄싱 이 사람이 또 희한한 사람인데 저 이거 원래가 무술 영화인입니다. 무술 영화인. 그때 세계 댄스 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사람. 근데 뒤에 노래하면 뒤에서 춤을 한번 또 쳐주시는데 분위기를 좀 백댄스로 춤을 수고해 주시겠어요? 김영욱씨 나오시겠습니다. 꽃바람 여인. 그 다음에 행복한 꽃바람 여인 나오세요. 언제와 나와
예, 갖다 좀 갖다 드릴게요. 오진상 선생님 나오세요. 노래하신 분들, 노래하신 분들. 최문빈 선생님, 최문빈 선생님 나오세요. 신은, 예, 한분 나오세요. 예, 신은주 씨, 김영주 씨도 갖다 드리세요. 김영주 씨 선생님. 조인동 씨, 조인동 씨 갖다 드리세요. 노래하시면 이게 선물을 하나씩 참가상으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요. 자, 이게 저 대한항공에서 선물 보따리가 우리 하나씩 왔습니다. 코리안 에어. 그리고 무슨 이거 거시기 뭐시기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뭐시기 거시기 나타났는데 1, 2, 3등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오늘 대상에는 암세포를 괴멸시킨다는 코리안 함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매년 메디케어, 메디칸 메디케어 바꿀 때 됐지요.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하나씩 다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내가 좋은 걸 선택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쪽지에 서영민이라고 써놨어요. 그 항상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메디케어 이건 물어보시고 24시간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메디케어 바꾸실 분들 좋네요. 제가 메디케어 가지고 24와 팀에서 운동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 돈 안 주고 다닙니다. 운동 다니고 사우나 하고 수영하고 다 하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서영민이라고 인터넷에 있어요. 좀 버리지 말고 메디칸 메디케어 여러분 질문하라고 다 써놨으니까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꼭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내리는 호남선 Who am I? 이런 거 해야 돼. 올라오세요.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하냐.
잘해요. 네, 잘하고 잘한다 그래야죠. 옛날에 영화 출연도 하고 우리 이덕성 씨가 들어왔어요. 반갑네요. 네. 아까 이제 소개를 했던 그 남성훈 선생은 60년대에 청춘 스타였죠. 신성일 씨, 트위스트 씨, 이런 사람 한참 전성기 때에 두 줄기 눈물. 우리 저 뒤에서 한참 열심히 춤을 추어주신, 네, 우리 한사도 두 줄기 눈물. 네.